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12장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13장부터는 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예 그리고 또한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 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구약시대에 되게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까지 약간 활동을 하다가 사라지는데요.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이 선지자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도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목사도 교사의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섯 명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인지 보죠. 자, 바나바 아시죠?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을 그 사람을 죽이던 사울을 무서워하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가서 소개를 했고 지금 안디옥 교회로 초청한 사람이 바나바죠. 사울이 동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그런 정말 참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맨 앞에 나오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자 니게르라는 단어는요 검은이란 뜻이에요. 예, 라틴 말인데 이것이 나중에 영어의 니그로가 됩니다. 니그로는 뭘까요? 흑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것은 이 시므온이 흑인 개종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예요. 자, 아프리카는 전부 다 흑인들이 사는 대륙이죠. 자, 거기에 루기오. 거기에서 온 사람 루기오예요. 그리고 또한 분봉왕 헤롯 예,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 자, 이 헤롯은 세례요한을 목을 친 헤롯인데요. 그 헤롯과 젖동생 같은 젖을 먹고 산 사람이에요. 왕실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지금 이제 바울이 될 사울인데요. 이 다섯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흑인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딱 유대인만, 예, 아주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은 유대인만 믿어야 된다. 열방으로 세계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세계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이방 선교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 이방 선교를 위한 예,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하시는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여행, 선교여행을 보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는 다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각 개인에게 모든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아들었을까요? 2절에 앞에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의 성령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섬기는 것은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의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죠? 주인의 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주인이 하는 말은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모른 척 해도 됩니까? 주인의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인의 말을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주인을 섬기는 태도가 어떨까요? 주인이 뭘 하라 하면 보고 하고 싶으면 내가 할 것이고 거기 두고 가시오. 뭐 이렇게 좀 하면 되겠습니까? 종은 주인 앞에 절대적이에요. 딱 엎드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요. 주인을 책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면서 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어떤 태도일까요? 이 섬긴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나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알아서 들을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 절대적인 존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주님. 주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요. 주님 경배합니다. 낮고 낮은 마음으로 절대자 되신 우리 주님을 높이 높이 받들어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 주일날 예배 왔어. 하나님 아시죠? 나 도장 찍었어. 나 믿음 좋죠?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우리 오늘 목사님은 얼마나 또 설교를 잘 하시는가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본인은 착각하는데 제대로 한 거 아니죠. 주님과 진심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떤 분인지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피조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절대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높이 높이 들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그 말씀을 받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십니까? 그러므로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딱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자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기도에 집중합니다. 자, 우리는 과연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 세상 일이 바빠서 이 관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식한다고 그러죠.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 흐트러진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곡기를 끊는 거예요. 안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교의 성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며 기도하며 선교를 여행을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선교 여행으로 보낼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교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외부로 보낸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성도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금식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 생각은 짧을지라도 주님이 하라는 말씀 맞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전 유럽을 복음하고 지금 이 기독교가 세워지는 그 기초를 닦게 되는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미래는 알지 못할지만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우리 각 개인에게도 우리 성령께서는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내주하시는 성령님 아시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자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각 개인을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풍성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쓰임받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루하루 인생이 우리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면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살아야지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며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지 그 인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방법은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말씀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자 일자리가 더 바빠요. 테레비 보는 게 더 바빠요. 돈 버는 게 더 바빠요. 세상 일에 매여 있다 보니까 주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자,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4절, 5절. 자,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이어가는지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살리기아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은 한국 아니에요. 서울은 한국 아니죠. 그러면 배 타려면 인천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 배 타러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서 구브로 섬이란 큰 섬에 내렸는데 동쪽 해안 도시 살라미에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이동했는가 하면은 버가 서쪽 항구 도시까지 그 섬을 횡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한 가지 얘기가 나오죠. 요한을 수행은 함께 하였더라.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 누군가 하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또 그리고 이 요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어떤 집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 집이 이 마가 어머니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믿음 좋고 바나바도 믿음 좋은, 또 어머니가 부자인 큰 집에서 하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부유한 믿음 좋은 집의 아들이 지금 이제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아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예,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6절, 7절, 8절,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 이름이 처음 나와요. 우리는 늘 바울 바울 하는데 여태까지는 사울이라 했죠. 근데 9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예, 6절에 보시면은 바보에 이르러서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어요. 바보에서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인데요. 6절에 보시면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예수.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 점치는 사람. 이게 뭐 귀신 이렇게 끌려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죠. 이 사람을 만났고요. 7절에 보시면은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구브로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들으려고 하고 그걸 믿으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바예수가 큰일 난 거예요. 이 바예수는 총독 옆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점쳐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총독이 나라 일을 할 때 내일은 어찌할까 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자문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총독 옆에 있는 권세를 아니까 권세도 있고 또 나 총독한테 자문하는 사람이요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점지로 오니까 권세와 부가 대단했는데 낌새를 보니까 지금 총독이 예수를 믿게 생겼거든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 밥줄이 끓어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총독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가 이제 바예수가 이 총독을 굉장히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저지하고 누가 말씀을 전했냐면은 바울이. 자, 이때부터 바울은 막 추진력 있게 용감하게 나서는 일을 이제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바나바는 별로 안 나와요. 바나바는 이렇게 막 뚫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성정이 좀 안 그런가 봐요. 그 역할이 이제 바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여러분들 처음 증거하면 그 사람이 믿겠습니다. 참 좋은 거네요. 이렇게 하고 금방금방 예수 믿는가요? 야,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소속이 하나님 앞에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속이 된 자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마귀의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은 그 마귀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녀처럼 부리는, 하인처럼 부리는, 종처럼 부리는 그 영혼이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쉽게 예수를 못 믿도록 꽉 잡고 있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방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참 많은 아픔, 질병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약속을 해서 가겠다고 했더니 하루는 그 아내가 전화 왔어요. 우리 남편 너무 아픈데 너 정신 시끄럽다 오지 마라.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갈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집사님이 자기 안 갔대요. 자, 여기에서 오지 마라, 전화해서 오지 마라 한 사람은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지만 그 사람은 누구의 종노릇 한 거냐면은 마귀의 방해를 그분이 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남편이 예수 믿게 되면은 마귀가 슬퍼하니까
마귀가 이 여자 마음을 부인 마음을 해가지고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전하다 보면은요 제일 좋은 때가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근데 좀 이 고난이 지나고 우리 편할 때 보자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을 속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 만나기도 힘들고 정말 절망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어 보일 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여러분들 참 그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시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약속했는데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옵니다. 자, 누가 방해한다고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마귀의 방해를 제가 겪었고 이를 한번 극복한 일이 있는데요.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런 곳이 있어요. 좀 많이 모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평신도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참 힘들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의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7월 달쯤. 목사님, 그래서 잘 전화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8월 달에 중국에 한번 오세요. 7월 달에 전화 와가지고 저는 8월 달에 중국에 가려면은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금방금방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7월 달에 전화를 와가지고 8월 달에 중국 오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좀 형편이 어렵고 하면서 좋게 이제 말을 끊고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기도를 했더니요 자꾸만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져서 제가 급하게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연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그분들은 몇 년 전, 1년 몇 개월 전부터 돈을 모았어요. 이제 북쪽의 흑룡강성에 있는 분들인데 연길 근처에 아주 아주 시골에 자기네들 친구 30년 친구가 연길에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도 한참 들어가고 버스도 안 가는 그 아주 아주 깊은 산골에 너무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이래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그 여행 경비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려고 그 흑룡강승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오면서 전기밥솥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에 전기밥솥 없다고 열몇 명 밥 해먹으려면은 그 있어야지 밥그릇 다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짐을 가지고 저하고 연길에서 만나서 거기서 버스를 전세를 해가지고 차가 안 다니는 그 깊고 깊은 산골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폐암 환자가, 말기 환자가 그 집에 3개월 전에 와서 그분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냥 공기 좋고 저기 물 좋고 그리고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있자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오라 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거기 있는데 제가 이제 저녁 때 우리가 모두 한 열몇 명이 거기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맞이하는 그 집주인 얼굴을 제가 봤을 때요. 저는 소름이 싹 돋는 게 귀신 같더라고요. 너무 그 사람 보는 게 막 볼 수가 없는 게 소름이 짝짝짝짝 돋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괜히 좀 지나치게 내가 반응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함부로 이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그분이 같이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그 이제 큰 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폐암 환자와 이 집주인이 두 분이서 기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환자는 누구 앞에 기도하냐면은 그 친구 30년 친구한테 그 집주인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이 환자를 놓고 뭐 애기 다루듯이 뭐 자꾸 뭐라 이상한 이제 방언을 하면서 성령 방언이 아닌 것 같았어. 이상한 방언을 막 하면서 뭘 지시하면은 그 친구는 앞에서 이러면서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꼭 주인하고 강아지가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저 사람이 가짜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멈추고
그 환자한테, 그 환자는 내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 천국 가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가고 싶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자 복음을 다시 영접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해서 다시 복음을 영접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집주인한테는 당신은 성령 안에서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했더니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정체가 탄로 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 사람이 미국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은 거기에서 아주 오래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악령의 이단이죠. 그 이상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죠, 한마디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전부터 우리가 모여서 평신도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대. 내가 가서 너희들을 섬겨주겠다. 우리 그 교회에 올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떤 미국 선교사한테 공부를 한 사람인데 우리가 같이 하면 내가 평신도인데 힘든데 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들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거기 가서 그 사람 집에서 한번 있으면서 이 사람 모셔올 생각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예배 드리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해서 집사님이 열댓 명 이렇게 2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성도들을 잡아먹을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올 줄은 몰랐죠. 나도 갈 생각이 없었고 그 집사님도 나보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오라는 게 아니라 놀러 오라고. 그래서 나는 갑자기 놀러를 갔는데 그런 이제 일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를 했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야밤에 밤 11시가 넘어서 12시가 넘어서 버스가 안 가는 그곳에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 그 전부 다 짐 싸서 나가라. 그 한밤 중에 옆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허 벌판 들밖에 없고 논밖에 없는 그 가운데 집 하나 떵하니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갔는데 이 야밤에 우리를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사탄이 지배를 받는 사람 그렇게 말이 안 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같이 간 분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야박하게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얼굴을 그렇게 깎아내리면 어쩝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이단이다, 사입이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고 공포를 하면 어쩝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공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단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이단 누구누구 이단입니다 하고 우리가 발표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교회에 와서 그래요. 그 사람 이단이라고 얼굴 그러면은 얼굴 깎여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얼굴이 깎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안 나오죠. 그 악한 영의 실체는 드러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은 그런 일이 있는데요. 자, 성령 충만한 바울이 바예수라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했는지 우리 함께 10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이 이제 바예수가 예,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탄이 하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알아차려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0절에 보시면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너 마귀의 자식이라고 알리잖아요. 마귀는 그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비는 센 마귀는 그 센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는 어둠의 자식이라 숨으려고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고 예, 은밀하게 행하는데 은밀하게 하는 걸 끊어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당신은 악령의 존재를 받는 자다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선이
끊어졌잖아요. 성도들이 깨닫고 그 사람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수하에 들어가는데 그게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니까 그 일을 못하고 또한 바울은 선포해서 당신은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이른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자,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총독이 보면서 아, 저게 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그 후로 솜을 다스리는 최고의 높은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선교 초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막 사탄을 물리치고 성령이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고 막 개척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걸 막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근데 바나바는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성령께서 본인에게 시키는 일을 잘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하죠. 근데 그것을 할 때 옆에 방해가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게 쫙 사울의 근처 가니 그러다 네가 잡혀가면 어쩌려고 뭘 어쩌고 어쩌고 얼마나 마귀의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바나바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사울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바울처럼 하는 역할이 없고요. 아니고요. 다 바나바처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해서 성령님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충분히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생긴 모습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온유함으로 하는 주님의 일이 있죠. 열정이 많은 사람은 열정이 많은 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성정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각각 다르게 딴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했더니 어제 나는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성령이 일어나서 세수해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나러 가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막 얘기를 해줘요. 누구누구 있죠? 그 집에 가면은 어떤 비밀이 있는데 나한테만 알려준다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렇게 귀에 대고 직접 음성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의 음성이에요. 악령이 그러고요. 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소리를 들어요.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면은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든지 병원을 가든지 해야 되는 중병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아까 전화를 받았을 때 기도했죠. 기도할 때 감동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 성경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가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령님은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들은 것을 말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내가 개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했을 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했죠. 하나님이 하게 한 걸 하는 자는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라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다가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일상생활에 매일 적용하면서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선택권에 이것을 적용하느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것이 망하는 인생일까요? 승리하는 인생일까요? 풍성한 인생일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